뭐 하려고? 이 롯데리아 에스테디셀러인 새우버거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통새우 크런킴버거. 크런치면 크런치지 크런킴은 또 뭐야? 이... 아 됐고 그건 이따 특징에 말해. 저 수악한 놈 어디서 샀어? 이 롯데리아 얼만데? 이 요거 단품 기준으로 7,700원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새우 패티에 통새우 튀김이 들어가서 크런치이고 김 화이트 소스 과정 들어가서 특별한 맛이 나고 지난번에 불고기 포템버거 만들었던 유명 셰프랑 같이 협업 패티야. 불고기 포템버거라 그렇군. 다른 새우버거는 준비했겠지? 이 요게 아 됐고 제품 중량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봐. 그래요? 이 통새우 크런킴버거 224g에 223g, 사각새우 더블버거 208g에 221g, 새우버거 179g에 174g 나오네. 이제 먹어봐. 그래요? 통새우 크런킴버거요. 맛은 어때? 이 처음에 롯데리아 새우패티 특유의 향이 딱 나면서 김향도 살짝 들어오고 바삭한데 심심하거든? 근데 이렇게 씹다 보면은 통새우 튀김이 간간해가지고 간이 좀 맞긴 해. 김 들어간 게 잘 느껴져? 이 김은 고소하게 잘 느껴진다. 크런치? 이 배달로 이 정도면 크런치하다고 봐야지. 통새우 튀김은 새우패티랑 잘 어울려? 이 통새우가 씹히는 식감도 재밌고 좀 간간하니 요거 없이 김소스만 뿌렸으면 이상할 뻔했다. 아, 지난번 불고기 포텐보다 훨씬 낫네. 사각새우 더블이랑 비교해봐. 이! 아 이 더블! 비교가 안 되는데 더블이 훨씬 맛있어. 그냥 새우버거랑 비교해보면 어때? 이 그냥 새우버거랑 이 맛은 크런킴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2,900원 차이만큼은 아니야.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? 이? 야 이 집 새우버거는 사각 더블이 치고요.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